다르지만 승점 석점의 목표는 같습니다. 2022 K3리그 23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맞대결 대전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신재욱, 최영훈, 박준희, 김민균, 박유환, 이래준, 박찬빈, 김영규, 강찬준 선수가 출격하게 원정팀 최경돈 감독이 이끄는 창원시청축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이상현, 김주원, 김병엽, 이재권, 최명희, 한지원, 한승원, 이강욱, 루안, 조희록 선수가 리그 3위와 리그 13위의 대결. 하지만 석점을 향한 열망은 똑같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 화면 오른편이 빨간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오른발로 패스 줍니다. 직접 슈팅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슛 박유환 선수에게서 나왔는데요. 오히려 허를 찌르면서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바운드가 예상보다 높게 뜨게 되면서 빗맞게 됐고 공이 높게 떴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고 있는 이강욱 결국은 살려냅니다. 이강욱 땅볼 크로스 연결됩니다. 왼발! 오! 골대! 골대를 맞았습니다. 루안의 결정적인 기회 17분에 나왔습니다. 자, 루안은 지금 키퍼의 손에 맞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왼발 감아차기 정말 좋았습니다. 아, 지금 키퍼의 손에 살짝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골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내줬습니다. 가운데 쪽 연결되지 않으면서 왼쪽에서 왼발 굴절되면서 이승규 키퍼가 잡아냅니다. 대전한국철도 역시 좋은 공격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흘러갔지만 오히려 왼쪽에서 공간이 있었고요. 수비에 블락이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한 연결. 하지만 뒤쪽 수비 오히려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민균 굴절이 더욱더 큰 변수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돌파하지만 조희록 선수가 뺀다는 것이 오히려 김민균 선수에게 1대1 찬스를 줬거든요. 살짝 기술적으로 띄웠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축구계에서도 수중전이 재밌긴 하지만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요. 자, 가운데를 줬습니다. 연결됩니다. 김민균 내줍니다. 박찬빈 왼발 슈팅! 골대! 골대 맞았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포스트. 자, 이번에 박찬빈의 엄청난 슛이었는데요. 김민균이 내줬고 여기서 접고 곧바로 때렸는데요. 아, 코스 좋았는데 골대를 맞았습니다. 상황에서 과연 한 골의 주인공이 어떤 팀이 될지. 자, 대전한국철도의 홈팬들은 선제골을 정말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른발! 키퍼 선방이 있었습니다. 기습적인 슈팅. 창원시청이 지원 선수가 옐로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2022 K3리그 23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23라운드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의 창원시청, 화면 오른편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하겠습니다. 안상민 어렵게 살렸지만 뺏겼습니다. 침투 패스 오른쪽 백해 등지는 루안 오른발 슈팅 걸렸습니다. 빠른 역습을 노렸던 창원시청 루안까지 공이 왔는데요. 이재권이 아주 영리한 패스를 내줬고 잡아놨던 루안 오른발 각도를 만들었지만 대전의 수비 두 명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패스 상황들이 조금씩 부정확한데요. 창원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습니다. 임예담 크로스! 오! 날카로웠던 크로스 아무 선수도 맞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임예담의 좋은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자, 지금은 침투를 했던 김태윤과 루안 두 선수 모두 맞지 못했습니다. 또 골대 근처에 많은 선수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길게 갑니다. 키퍼 나왔는데요. 골대 비어 있습니다. 오! 결국은 걷어냅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정확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전이 펼쳐지게 됐고요. 네, 방해가 있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신재욱 선수를 맞았습니다. 신재욱의 결정적인 수비 한 방, 창원시청에게 선제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엽 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휘어져 갑니다. 잡고 있는 루안, 볼다툼 왼쪽으로 흐릅니다. 찍어 찹니다. 루안! 지금 수비수를 받고 벗어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에서 임예담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 루안 슈팅. 이번엔 최영훈이었습니다. 신재욱 선수에 이어서 최영훈 선수 역시 든든하게 대전 한국철도를 수호해주고 있는데요. 임예담 역시 투입 이후에 폼이 좋은데요. 왼발 크로스에 길게 갑니다. 이강욱 헤더! 키퍼! 임예담 선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임예담의 크로스에 이강욱 선수의 헤더가 연결될 뻔했는데 박태원이 팔을 쭉 뻗었습니다. 박태원 키퍼의 좋은 펀칭. 이번엔 박유환 공간 많습니다. 붙여줍니다. 이승준이 걷어냈고요. 슈팅! 키퍼에게 안겼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선우 선수의 첫 번째 터치는 먼 거리에서의 슛이었습니다. 잡아놓고 발등에 한번 얹혀봤는데요. 윤입니다. 김태윤 두 명 사이 루안이 봤습니다. 루안 왼발 굴절됐고요. 키퍼! 자, 다시 한번 엄청난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루안의 크로스 굴절. 지금도 키퍼가 비었는데 최종 터치는 대전의 신재욱이었습니다. 탈압박이 있었고요. 이래준 선수는 다시 한번 후방 쪽으로 갔네요. 자, 앞쪽 패스 연결됩니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김민균.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냈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창원의 선수들. 자, 이 패스가 정말 절묘했거든요. 박준희의 좋은 패스. 자, 그리고 김주원 선수와 엉켰던 김민균 선수였는데요. 뒤쪽에서 보고 있었던 임정수 주심은 곧바로 찍었습니다. 상황이 왔습니다. 김민균이 얻게 된 페널티킥. 이래준이 준비합니다. 이래준 갑니다. 들어갑니다. 대전한국철도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하트뿅뿅 이래준.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되면서 본인의 첫 번째 득점. 페널티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두 장신 선수들이었죠. 이승규 골키퍼와 이래준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국 이래준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홈팀 대전한국철도가 길고 길었던 무득점의 가뭄 해소하게 됐습니다. 오른발 헤러! 골대 맞습니다. 네, 골대를 맞고 결국은 나갔군요. 창원시청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포스트를 맞추는 불운이 일어납니다. 이 공이 골포스트를 맞으면서 골라인 아웃. 주장 완장을 물려받게 된 김주원 선수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할 텐데요. 대전의 헤더. 오른쪽 공간에 있습니다. 이강욱. 마지막 터치는 어디 쪽일지. 박준희 선수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강욱과 박준희의 컨택이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박준희 선수를 맞고 이강욱 선수의 다리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심은 지금 코너킥을 선언해서 박준희 선수가 곧바로 무릎을 꿇었는데. 자, 공 잡고 있습니다. 세 명이 붙어 봤는데요.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창원시청의 강력한 슛 임예담에게서 나왔습니다. 3명 사이 어렵게 뚫어내면서 아 임예담 선수 교체 투입되면서 참 폼이 좋은데요. 결과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훈 직접 가는데요. 뜹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킥과 함께 경기가 종료됩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23라운드 맞대결. 그 치열했던 결말은 이래준 선수의 PK